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개막식 없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춘천 호반 체육관 앞. 선수들이 방역 절차 안내를 받은 뒤 꼼꼼하게 방역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발열 확인 등을 진행하고 출입 절차가 완료됐다는 표식을 붙이고 나면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통해 대기 장소로 향합니다. 관중석은 리그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자리를 채우고 경기장은 구석구석 소독도 진행됩니다. 2020 KWBL 휠체어 농구 리그 현장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스포츠 이벤트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KWBL이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며 예정된 리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제대로 된 경기 한번 하지 못하고 8개월여를 넘긴 선수들을 위한 도전에 나선 겁니다. 철저한 방역을 토대로 이렇게 경기를 열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운동할 때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서 이번 리그를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창단한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단은 리그를 통해 예정보다 늦은 첫 데뷔 경기를 치렀습니다. 개막 경기에서 수원 무궁화전자를 만난 춘천은 경기 중반 20점까지 점수가 벌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맹추격 끝에 종료 30여 투를 남기고 단독 기회를 잡은 이치원 선수의 슛이 성공하며 64대 6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 하나은행 여자농구팀을 이끌었던 조동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춘천은 이후 대구와 서울까지 꺾으며 1라운드 초반 3승을 연이어 기록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경기 홀에서 많이들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 점수차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게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3위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우승도 보이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KWBL은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으로 9월 중순 서울에서 예정된 경기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장소와 일정 조정을 협의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평생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위해 평생 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생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논하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전달 체계와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독립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를 위해 주한 외국인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강원도의 랜드마크를 둘러보고 한국의 맛과 멋을 체험했습니다. 서종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바람산지 스카이워크 개장식에 초대된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458m 바람산 정상까지 올라와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넷. 장애인들은 산 정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성의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바람산 1호는 관광약자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런 높은 곳에 예, 볼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그런 기분이고요. 아, 이런 곳에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환경이 있다는 자체가 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가지고 많은 장애를 가신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예,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국내 최장 길인 왕복 7.4km 케이블카를 타고 바랑산 정상에 오르면 도착하게 되는 스카이워크는 전망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탑승하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부터 서산으로 지는 일몰까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와 엘리니스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를 추진해 20여 명의 기자들이 동행해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이 웰니스 관광지구로 부각되고 있어 남과 북이 관광 교류가 되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옥 호텔이 평창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우리 고려궁이 북한에서 널리 알려지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고려궁 호텔 관계자로부터 3억 년 지하 동굴의 신비한 미네랄 로켓으로 요리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식들을 골고루 맛을 보며 고유한 막걸리까지 마시고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면서 역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고려궁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은 삼삼주를 담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산삼으로 제조한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조선왕조시대 4대 부가의 목재로 지어진 한국 고유 전통 멋을 드러내는 전통 한옥 객실과 관광약자를 위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는 무장애 장애인 관광자원시설을 확대하고 강원도의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등 울창한 산악관광자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퇴직 후의 삶을 배움의 열정으로 채우는 이들을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평일 아침, 직장이 아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을 하고 새로운 배움을 위해 한중문화복지교류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국어 무료강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청년들 못지않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학점에 연유하지 내 실력을 얼마나 높일까 그거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는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가 또 보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셨는데 즐기는 거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부러워요. 내가 저 나이 됐을 때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미없고 딱딱한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화를 시청하기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쉬는 시간에는 다과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지금 배운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조금은 이제 소통은 조금 되는데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이제 대천 해수장에 혹시 그 뭐 중국인들 뭐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배움을 통한 품격 있는 노후 준비가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시하리바.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료계의 파업과 관련해 자리를 지켜달라며 당부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협의회가 당장 파업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관련 진료와 방역 활동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계는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정상화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종교기관, 사우나, 노래방 등을 포함한 마지막 4단계가 단계별로 오픈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형평성이나 뉴욕시의 무책임한 코로나19를 이용한 정치놀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단속에 들어간 빌딩국과 위생국의 행위에 업주들은 또 한 번 벌금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며 아웃다이닝을 위해 야외 테이블, 파라솔, 벽 라인 설치로 공사비와 교통국의 허가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보다 이제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실업수당 외에 매주 추가로 지불되던 연방 FPUC 600달러를 지급 이후 8월부터 연방정부는 3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2차 추가 재난지원금 1200달러도 미뤄지면서 뉴요커의 생활고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오비입니다. 전남 여수에 국내 최초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하이넷 SPG 여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여수시 중흥동에 지난 20일 준공한 수소 충전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수소 충전소는 주식회사 SPG 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하는 국내 최초 원스톱 시스템으로 1시간에 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여수시는 올 한 해 수소 전기 자동차 1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우리 여수시에 충전소 생기므로 인해서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COP28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우리 시는 그 CO2를 관리하는 도시로서 우리 쾌적한 도시 그다음에 또 자연 생태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원 도심권에 충전소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1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LED 조명 아래로 그릇에 담겨 자라고 있는 야생화. 황칠나무로 천연 염료를 정성스레 한지에 물들여 만든 작품도 눈에 띕니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부터 환경에 얽힌 다양한 미술 작품 65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비밀의 식물원이라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위안이라든지 편안한 마음, 네, 이런 거에 중점을 좀 두었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전시입니다. 세 개로 나뉜 전시실은 작품들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식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한 설치 작품들을 통해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미래 사회 식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홍보대사에 배우 김응수와 진선규, 김성균이 위촉됐습니다. 김은균 리포터입니다.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세종 조직위원회는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외 홍보를 위해 배우 김응수와 진선규, 김성균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연극제의 오태근 조직위원장은 김응수, 진선규, 김성균 배우는 단연간의 연기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세 명의 배우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극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연극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8일 세종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연극제는 9월 28일까지 본선 경연 작품 16편과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 작품 8편, 초청 공연 1편 등 총 25편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 전시회, 학술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연극제는 애초에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는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최대 처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